마을 박윤주 전도사님, 함께하는 교회 이웃 마을 리규용 전도사님, 홀떡교회 작은 마을 김유라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저희 셋이서 게임을 한판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이요? 게임. 네, 앞에 쌓여있는 요 모래 더미에서 각자 모래를 조금씩 조금씩 갖고 오다가 깃발이 쓰러뜨린 사람이 걸리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면 내기를 해야죠. 내기. 내기. 최종 승자에게 두 사람이 간식을. 간식을 사주지.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 가위바위보. 꼴찌.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다음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셨어요. 와! 저도 욕심 만만치 않습니다. 오! 2분 가져가셨어요.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에이, 소심하네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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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벌써 갈라졌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오. 오. 아, 이쪽. 아, 이게 무섭다. 아, 이게 무섭다. 이게 무섭다. 모래가 쓸려와서. 조사님. 자, 제 차례죠. 바로 하세요. 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직 아니요. 아직 안 쓰러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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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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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꿀치고 이만큼으로 가시죠. 남은 노래로 최후의 승자를 한번 뽑아 봐야죠. 어? 자, 얼른 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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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누군데 넘어질 것인가? 아! 넘어질 것인가? 아! 바로 승리는 박윤주입니다! 아, 네, 게임 끝났습니다. 오늘 1등 누가 하셨죠? 바로 접니다. 2등은요? 저입니다.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뭘 가지고 게임을 했을까요? 모래요. 모래가 많은 곳이 뭘까요? 사막! 정답! 사막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게임을 해봤습니다. 오늘 게임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도 소감을 다섯 글자로 1등 좋아요. 응원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간식 사올게. 오늘 제일 마지막 다섯 글자는 사막으로 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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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어? 기운 전도사님! 기운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려고 와, 사막에 직접 왔어요. 와, 엄청나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사막을 건너는 법 여섯 가지라는 책에서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막은 맨날 모래바람 때문에 지도가 막 바뀌니까 지도가 필요가 없대요. 단,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 세상이 바뀌니까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방향을 정해놓고 저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침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살아나는 두 번째 방법은 오아시스가 보일 때마다 무조건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아, 지금 별로 안 힘드니까 나중에 쉬어야지 했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오아시스가 보일 때마다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구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사막은 혼자 건너지만 동시에 함께 건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또 언제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항상 남들을 도와주며 혼자 가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알아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막,
광야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매일 변하는 세상에서 남들은 이리로 가라 혹은 저리로 가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품에서 푹 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항상 공경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는 광야를 건너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요즘 더더욱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